이렇게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고? 네. 아이, 그거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아 그거. 네,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 결과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총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국정에도 매우 바쁘시고 시간이 천금 같으실 텐데 이렇게 각별히 시간 내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, 즉 민생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 집단이 또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또는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.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게 자신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겐 더 많이, 누군가에겐 더 적게 이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겠지만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공정과 균형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권한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게 공정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님 입장에서 반드시 좀 챙겨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권한이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위임받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. 이 생각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또는 국민들께서 직접 합의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혹여라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살피시는 것이 그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워낙 뭐 경륜도 뛰어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또 실력도 출중하신 총리님께서 잘 챙겨주시리라고 믿고요. 저희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이 정부가 하는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야당으로서 또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견제 역할도 또 필요한 것들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역시 중심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. 또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. 이 생각은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. 정치에 대한 불신은 약속을 어기는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. 뭐 선거 때는 무슨 얘기 못하냐라든지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께 드린 약속은 천금처럼 여기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제 권성동 이제 그 당대표 대행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주요 국정과제일 것이고요.
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어떤 공통 기구를 만들었더라도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추진하자 이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아마 총리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에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.